반갑습니다, 유령부 친구들. 단도직입적으로 토크온에서 여자 꼬셔보려 하는 남자 젠탑입니다. 저 골드인데 골드 부캐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자유 랭크라도 한 판 가능할까요? 아니요. 무조건 랭크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떨어진 점수는 복구해야죠. 점수를 복구 못해주는 대신 제가 이 다른 부분에서 채워드리면 안 될까요? 네. 제 닉네임이 매너 젠틀 다정인데 제 닉네임을 보시고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 케이스예요? 제가 그 연애 가준 게 김생민이어가지고 인터뷰를 따야 돼요. 아 네네. 혹시 유미만 원챔으로 하시나요? 네네. 그럼 이거 다이아가 아니네. 어디 가서 티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이아라고 절대 안 하시죠? 저 아이언 2티어라고 해요. 아 롤을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네, 일상에 롤인데 어떻게 안 한다고요? 대학 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죠. 나중에 프로게이머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 왜 롤만 하시는 거예요? 아 알았다. 혹시 나중에 저한테 시티보일 생각으로? 아니요 아니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재밌다가 롤 망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인생도 망하지 않을까요? 롤이 망할 거라 생각하세요? 토끼도 아니고 왜 롤이 망할 것 같아? 형제님 뭐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뭐 남자친구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네네. 강장님은 지금까지 저랑 대화하시면서 조금 저의 매력에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저의 매력에 막 빠져서 저를 좀 후유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없죠. 세컨드라도 안 만드시나요? 야 씨깔바야 이 년아! 너 세컨드지 이 년아! 롤 남자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버 남자친구 안 되나요? 어머님이 맨날 얘기해요. 어머니가요? 짜장면이 싫다 하셨나요? 시켜먹으라고 집밥을 좀 먹어라. 이것도 얘기하다간 연애가 중계가 아니라 지상렬의 노모쇼 수준의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는 없네요. 아 혹시 원하시나요? 불러드릴까요? 햇번님 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 방장님 남자였어요? 네. 아니 서폭 고정에 마라탕 신다고 하길래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가 마라탕을 좋아해요? 아니 방장님 너무 남성성을 거세당하셨다. 뭐라는 거야? 방장님 안녕하세요. 아 너 지랄하지 마 나가. 아니 같이 해야죠 방장님이랑. 아 네 마이크 존나 끊긴다고. 제가 제접을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방장님. 다른 남자 애들 받지 마요. 아니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면 마라탕님은 제 거니까요. 갔다 올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토큰 부캐를 준비해뒀거든요. 저 우양장육 같은 면을 슈바인학센으로 만들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 모탱. 방장님 그 밀리오 첫판이세요? 근데? 아 그래도 제가 최대한 보자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네. 방장아 아까 나 강태환 친구였다. 그랬던가 내가? 그랬던가는 유격상 지정관리의 급대기년이. 응? 너 안돼 너 내려가 있어. 아니 필살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 방장님 죄송합니다. 절대 욕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기다려 이따 뒤집어 올려줄게. 박인이요 현실에서는 언제쯤 굳이 열정으로 뒤지실지 궁금하긴 함. 아니 밀리우는 대체 하는 게 뭐죠? 행동으로라도 분노를 표현해야겠죠? 와 이 씨발 애미 니 새끼야. 그러게 나한테 왜 지진 방지기를 채우냐고 이년아. 내가 이 씨발 내부 터먹지 마. 아니 야라 이 씨발 자식아 넌 넘지 말라니깐요. 정말로 알복인가? 당신 이 새끼라 했어. 이 새끼가 힐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회복이 무슨 소라카이 상급인데. 아이고 봐 방장님 밑가락은 까야지. 존엄하신 방장님의 충성스러운 게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와우 언빌리버블 스포츠머리 안쪽되시면 스킬샷이 생긴 게 평상시 자주 드시는 다이어트 곤약 젤리 같았을. 방장님 뒤지시면 저 올려주신다 하셨잖아요. 미쳤다. 아니 올려달라니깐요. 안 올릴 거야. 저 미국 바퀴 같은 년이. 제 생각엔 뭐라도 보여줘야 저 고릴라 같은 년이 올려줄 것 같거든요. 18 지금이네. 우다다다다 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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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보여주다.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석방해 줄 만하잖아. 루시아나 올라가 있어 바보야. 오 방장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라인아 빨리 밀어 직각에. 예 형님 저 방금 궁 플레이 어땠어요 방장님? 야 궁이 바로 지원되네. 이응신 도라르방 대가리년. 몰라 씨발 집이나 가자. 저희 집으로 오실까요 공장님? 아니 우물 같은데. 당나귀 목련 등에 짊어진 소굴라방 어떻게든 한번 우물에 빠뜨려 보려고 발악을 하죠. 개 같은 년이. 어 씨발 싸가지 없는 년 일로 와. 야 씨발. 아이고 야 씨발. 아이고 좀 못된다 이응신년. 열매 좀 먹고 올게. 예 아, 그 방장님 편히 드시게 제가 업무해 드릴게요. 아, 들어가. 와라. 오더만 내려 주세요, 주인님. 아이 씨발. 방장님 요구정만 삭제한 걸. 방장님 다 써요 제가. 마지막 거 앵콜 부탁드릴게요. 다 써요 방장님. 아이 병신 새끼들 존나 깝치네. 아 괜찮습니다 방장님. 대포 드셔야죠. 잘하셨는데. 존나 맛있노.
형제님 도망가세요. 제가 줄게요 형제님. 족대지면 갑자기 삼을 의뢰하는데요. 절구까지. 괜찮으세요 형제님? 저 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비에고님 박장님이 출정하시네. 어? 뭐가 출정? 방장님 제가 방장님한테만 욕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와도 대포 줘. 먹으라면서 바로 들어가시는 방장님? 나 와도 줘. 됐다. 어 루시안. 야 이 개같은 년 바로다가 그냥 죽어 죽어버려. 어? 기모리. 와 이게 안 되네. 마지막 대사에 저도 모르게 상기돼 버려가지고. 어? 야 니가 와야 돼 자기야. 와. 와 이게 피들은 예상을 못했지 말입니다 홍철님. 야 뭐가 와 뭐가 오고 있어. 아우 씨발 갑자기 인형 구슬하는데요. 현상에 시원하게 성질을 뿌려서 마의식을 진행해야 되나. 야 이거 완전 개조졌는데. 이미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방장님. 야 똥 내려왔잖아 방장님. 제가 저 변을 제가 대신 먹을까요 방장님이 불편하신다면. 아니 씨발 이를 누가 키웠노. 야 방장님 근데 노노는 좀 불편하지 말입니다. 아 어쩌라고 진짜 슬퍼하지마 노노노. 아니 일배하는 동료에 룰까지 한다. 이거 이런 타이밍에 벌써 특허가 나오셨네. 방장님 이거 질게임입니까 질박게임입니까. 질박게임인데 솔직히 바텀에 2대2요 방장님. 저는 질박게임보단 질뻑한 게임을 좋아합니다. 뻑이다 씨발 뻑. 에이 개그튼 년이 아니야. 야, 방장님 뭐? 뒤에 제가 있다는 사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야 인연 온다. 어 어디 감히 우리 방장님 몸에 손이 대고 있어. 와 방장님 시발년이 시발. 아 시발. 어 방장님 팀원 중 한 명이 항문자 위하는 소리를 내지 말입니다. 너 방태. 아 저 죄송합니다 방장님입니다 우재님 사랑합니다. 와 역겹다 와. 설마. 아. 여간에 저 조랑말 대가리년 토크온이 아주 치세상이지. 당신 현실에서 이런 대접 절대 못 받잖아. 어우 손날 자등장까지 이거 완전 익숙한 클리셰인데요. 너 같은 도태소추한남 때문에 저런 페미년들이 더 날뛰는 거 아냐. 뚱뚱해서 몸무게 고물 상해서 지는 년 같으니라고. 저는 이런 느자고 없는 십자식 부류가 제일 싫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농담이라는 식으로 쿨하게 웃어 넘기는 타입들 있잖아요. 아니 기분 나쁠 만한 질문은 안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에요. 방현님은 애 조찐따 같은 현상 때문에 여자랑 술 마실 일이 없을 텐데 유튜브로 술게임 바니바니 같은 거 보면서 혼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방현님은 애 손을 날카롭게 지켜 세우며 여성인권을 주장하더니 지하철인 3분석은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앉으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방현님은 애 꼰대 가르순 티셔츠를 반으로 접어서 입으시는 거예요. 방현님은 애 여자친구 복부를 가격해서 갈 밑에 세대 아장난 다음에 명륜진 사갈비를 만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방현님은 왜 사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죽으시면 안